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ML의 적합성 통합과장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걸 이유는 Holistic 3D Human and Sim Mesh Estimation from Single View Images라는 부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이번은 CPR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우선 홀리스틱 씬 퍼셉션에 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홀리스틱 씬 퍼셉션이란 전체적인 3D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전체적인 씬 퍼셉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3D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 이제 휴먼과 씬 간의 인터랙션 또는 어떻게 하면 그둘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더 3D 환경을 잘 설명해 볼수 있을까, 잘 분석해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3D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씬 안에서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 의자에 앉거나 벽을 가리키거나 모두 다 3D 환경이 그런 휴먼 바디 포즈를 제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먼 바디 포즈는 그 자체로도 그 주변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어떻게 실내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홀리스틱 씬 퍼셉션을 위해서 우리는 휴먼과 씬 인터랙션 정보를 사용하면 좀더그씬 실내환경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게이 부분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저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라고, 즉 인도어 씬이라는 2D 이미지 안에 휴먼과 씬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3D로 메쉬로 에스티메이션하는 걸 원하는데요. 그럼 기존의 방법들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휴먼과 씬이 이제 각각 분리된 채로 언더스탠딩 되고 있었는데, 휴먼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이나 HMR 같은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어떤 2D 싱글 이미지 안에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씬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씬이 주어졌을 때 그런 오브젝트들을 디텍션하고, 그리고 그런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그런 모델들이 각각 발전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홀리스틱 플러스 플러스라는 논문인데요. 이전 논문들과 다르게 휴먼과 씬을 조인틀리하게 언더스탠딩 해보자라는 첫 번째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씬 안에 오브젝트들과 휴먼이 같이 있을 때 그런 휴먼들을 2D 조인트로 트래킹하고, 이런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를 이미 그려내면서 실내 환경을 좀더잘 분석해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휴먼은 2D 조인트로 언더스탠딩하고 있고, 씬은 정확한 메시나 쉐입이나 포즈의 정보가 없는 그냥 굉장히 코스한 바운딩 박스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아직까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 논문과 같이 휴먼과 씬을 같이 에스티메이션 하되 메쉬를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자라는 게이 논문의 목표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몇 개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각각 휴먼과 씬이 각각 이제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각각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된 논문들을 사용하는 모듈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서버 모듈들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서버 모듈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파이어 또는 그러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트레이닝 타임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D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이미 2D 정보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3D 오리엔테이션 없이도 에스티메이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휴먼과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면, 휴먼 같은 경우는 심플렉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플렉스 모델은 심플의 익스텐드 버전으로서 심플이 기존의 쉐입과 포즈 파라미터로 이제 메쉬를 구성했다면, 심플 X는 그거에 더해져서 페이셜 익스프레션과 그리고 핸드, 볼텍스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바디 메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기존의 심플의 6,850개 볼텍스가 아닌 1,475개 볼텍스를 사용해서 메쉬를 구성하는 걸볼수 있고요.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씬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씬의 쉐입과 포즈가 오리엔테이션 앵글이 드러나고 있는 메쉬가 정보가 필요하고, 또두 번째는 그런 3D 오브젝트들의 3D 바운딩 박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3D 바운딩 박스 정보는 바운딩 박스 정보가 바로 이렇게 코디네이트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센터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 그리고 그것들의 오리엔테이션 앵글에서 세 가지의 파라미터로 매핑시키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통하게 되면 이제 바운딩 박스 정보가 나온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브젝트드가 아니고 그가 휴먼과 오브젝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문의 레이아웃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것 또한 오브젝트드가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 정보가 필요하여져 있고, 이것들 또한 센터, 사이즈, 앵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카메라 포즈인데요. 이런 휴먼과 씬이 월드 코디네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카메라 포즈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고요.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드리면, 이 논문은 인풋으로 2D RGB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2D 디텍터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와 그리고 사람의 2D 키포인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미리 프리프로세싱이라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2D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옵티미제이션 레이어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휴먼은 이제 다른 씬을 생각하자면 정말 휴먼 메시를 잘 제너레이션하고 있는지, 이런 휴먼 제너레이션 파트가 따로 있고, 또씬 같은 경우에는 휴먼은 생각하지 않고 씬만은 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휴먼과 씬에 대한 아웃풋이 나왔다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두 개의 아웃풋을 각각 조인트리하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은 중력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페네트레이션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각각 루스들과 프라이더를 사용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루스들로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투 스테이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2D 디텍터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D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와 그리고 휴먼 2D 키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각각 바운딩 박스는 미리 프리트레인된 베스트 RGN을 사용하고 있고, 휴먼에 대해 2D 키포인트는 오브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각각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는데, 이 옵티미제이션 할때세 가지의 씬에 대한 서브 모델과 그리고 휴먼 바디 이미지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플렉스 모델을 통해서 휴먼 바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세 가지 서브 모델이 씬에 대한 건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씬에 대한 그 오브젝트 메쉬를 제너레이션하는 메쉬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NGN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3D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ODN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씬 전체적인 룸 레이아웃을 에스티메이션하는 LEM 모듈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게 되면, MGM 같은 경우에 인풋으로 이제 이전 단계에서 패스트 RCN으로부터 받은 바운딩 박스 정보를 가지고 오브젝트 각각에 대해서 레즈넷, 프리트레이 있는 레즈넷 사용해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처와 함께 이미 패스트 RCN이 LBIS라는 데이터셋을 프리트레인 되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카테고리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오브젝트인지 이제 원한 피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레즈넷으로부터 나온 피처와 그리고 그 카테고리의 정보를 다룬 원한 피처를 컨캐피네이션합니다. 그리고 그 컨캐피네이션된 벡터를 이제 메쉬를 디포메이션하는 어틀러스넷으로 디코더로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어틀러스넷은 템플릿 메쉬 또는 구 모양의 3D 메쉬를 이제 점점점 오브젝트 메쉬로 구성하게 되는 그런 디포메이션 네트워크이고요. 이것 또한 프리트레인드 돼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트레이닝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딜링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3D 바운딩 박스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 또한 이 2D 디텍터로부터 나온 그 바운딩 박스를 이제 피처로 레즈넷 44를 사용해서 피처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피처는 어피어런스 피처가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그 크기를 고려한 건 이제 지오메트리 피처라고 하는데, 이 피처는 대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리네이션 네트워크 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피어런스 피처와 지오메트릭 피처를 사용해서 3D 바운딩 박스를 두 개의 MLP 레이어를 사용해서 리뷰하게 됩니다. 다음 모듈은 전체적인 룸 레이어 3 예측함의 NEM 모듈이고요. 이것 또한 전체적인 씬에 대한 피처를 레즈넷 34를 이용해서 뽑고 난 다음에 그 씬에 대한 전체적인 카메라 포즈, 그리고 그 씬에 대한 3D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누어서 각각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룸 바운딩 박스 또한 룸에 대한 센터, 룸의 크기, 사이즈, 그리고 룸이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 룸에 대한 앵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될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두 개의 브랜치로 각각 포즈와 바운딩 박스 정보를 NEM이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많은 모듈을 갖다 썼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듈에서 어디를 프리트레이닝 모듈을 쓰고 어디를 트레이닝 된 거냐라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이 모듈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세히 보게 되면 MGM, 즉 오브젝트의 메시를 뽑는 과정은 전부 트레이닝 하지 않고 그냥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오브젝트 메시는 그냥 나온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쉐입이나 포즈를 위해서 트레이닝은 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 뒤에서 논문에서 리미테이션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M과 AM 모듈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뽑는 단계까지는 모두 레이즈를 프리즈시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 포지션이나 사이즈, 그걸로부터 어떤 지오메트리 피처를 뽑는 과정, 그리고 그 피처를 사용해서 3D 바운딩 박스를 뽑는 과정을 트레이닝한다고 보시면 되고, LEM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인 피처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 포즈나 전체적인 바운딩 박스를 드리고서 뽑는 데만 트레이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모듈 전체 다 이런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기 전에 사운드 데이터셋이나 3D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먼과 씬이 각각 메시 제너레이션이나 바운딩 박스나 룰 레이아웃이나 잘 되게 설정을 해놨다면 이제 이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옵티미제이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모듈, 서버 모듈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루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컨시스턴시 해야 한다라는 루트를 사용하고 있고,
급세대와 설명은 또 이후에 나온 슬라이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로스를 사용해서 옵티미제이션과 가장 좋으냐?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휴먼은 그 바디 안에서 잘 대응을 하기 때문에 빌트인 바디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C는 또 C 안에서 잘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무슨 C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휴먼의 C를 제네레이션 할때 사용하는 로스인데요. 이 로스의 목표는 이제 심플 X 모델을 어떤 이미지에 잘 피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거의 다 SimpleX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이미 사용되었던 그런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BJ 버튼 교우. 우리가 이전에 2D 디텍터, 즉 오픈 포즈로부터 받았던 2D 키포인트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해서 그 조인트와 그리고 SimpleX로부터 예측된 3D 조인트를 2D 프로젝션을 통해서 사용, 그 조인트에 관해 로스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고, 나머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바디, 이건 심플 X이기 때문에 페이스나 핸드의 포즈 프라이어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고, 페이셜 익스프레션, 쉐이 프라이어, 예를 들어 V 포즈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핸드 프라이어, 리페네트레이션 페널티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로스 텀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주어진 파라미터들을 잘 옵티마이즈해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미지에 잘 피팅할 수 있는 심플렉스 모델을 만드는 게 이곳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씬 관련된 뉴스인데요. 휴먼이 이제 2D 키포인트와 2D 프로젝션 된 3D 키포인트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라는 걸 깔고 이제 로스를 사용을 했다면, 이씬 로스 또한 2D 디텍터로부터 받은 2D 바운딩 박스 정보와 3D 바운딩 박스를 모두 비슷한 컨시스턴스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로스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2D 바운딩 박스를 수도 그라운드 트리스를 사용하고 있고, 에러 로스를 사용해서 컨시스턴스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트라씬 콜리전 로스입니다. 씬 노브 세트들 사이에서의 페네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로스이고, 이 SDF, 즉 사이드 디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세미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로스인데, 결국 어떤 공간, 3D 공간이 한 공간이 다른 공간 안에 합쳐져 있으면 네거티브 빌드가 되고, 경계에 있으면 0이 되고, 만약 그 공간이 다른 공간 바깥에, 즉 여지법이 되면 플러스인 포지티브 빌드가 나오는 그런 사인 디스턴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CJ가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박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각각의 셀들로 표현이 되는 그 셀, 각각의 셀에 대한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M이 그 박셀라이제이션된 오브젝트 이외의 다른 오브젝트의 시들이고, 따라서 한 오브젝트랑 다른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당연히 네거티브가 되죠. 그런 네거티브가 되면 이제 이런 인디케이터 펑션을 통해서 이 로스가 발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로스를 통해서 어떤 그런 페네트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 점점 오브젝트가 서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콜리전 로스를 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먼 그리고 씬에 대해서 각각 로스를 통해서 옵티미제이션 되면 둘다두 번째 단계로 다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글로벌 휴먼 씬 로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그라운드 로스입니다. 즉, 이렇게 잘 제너레이션 된 오브젝트가 룸 레이아웃에 있는 그라운드와 붕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붕 띄워져 있으면 안 되고 중력에 의해서 모두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로스이고,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와 그라운드 플레인의 그런 디스턴스가 모두 비슷해야 한다라는 걸 패널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좌표를 이제 Y 코디네이트의 미니멈으로 주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휴먼 그라운드로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휴먼도 어떠한 의자에 앉거나 서 있을 때도 사실 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먼을 위해서 코팅 플레인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잡고, 마찬가지로 휴먼에서 가장 휴먼 벌텍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로얼한 벌텍스의 와이저크와 그라운드 플레인의 와이저크가 같아야 한다. 즉, 휴먼이 눈 뜨면 안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다한 것 같이 모델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전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인데,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은 어떤 특정한 부위가 오브젝트와 컨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사실 이런 등이나 다리 쪽 부분이 굉장히 오브젝트와 컨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휴먼 벌텍스와 신 벌텍스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라는 컨택 로스를 줄때 전체적인 모든 휴먼의 벌텍스에 대해서가 아니고 컨택할 확률이 높은 부분, 예를 들어서 손, 발, 아니면 다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로스를 걸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개면 뮤클레어 에러를 사용하게 되면 컨택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레이즈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네트레이션 로스인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겹쳐지면 안 된다, 충돌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 로스입니다. 다소 좀 복잡한 로스인데, 정리를 해서 보면 이제 바디에 관련된 로스, 휴먼 바디의 로스를 제너레이션 할때 사용하는 바디 로스, 그리고 씬을 제너레이션 할때 사용하는 씬 로스, 이 둘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조인트 로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로스를 모두 합해서 썸을 하면 토탈 로스가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록스라는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씬과 휴먼의 3D 어노테이션이 모두 존재하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데이터셋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벨리에이션 했고요. 두 번째는 파이그래프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이 파이그래프는 보시는 것 같이 3D 스캔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키네트 트래킹을 사용한 휴먼 정보도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씬 메시, 씬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반면에, 파이그래프는 3D 오브젝트의 바디 박스의 정보만을 데이터셋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듈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2D 바운딩 박스도 있고, 3D 바운딩 박스도 있고, 2D 키포인트 정보도 있고, 3D 키포인트 정보도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했고, 아직까지 이렇게 3D 메쉬 레벨에서 휴먼과 씬을 동시에 에스티메이션하는 정보,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 잘하는 용어과 비교한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 잘하는 용어과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고려해서 나온 이 논문이 굉장히 성능이 높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표 같은 경우는 프록스 데이터셋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성능에서 이 논문의 성능이 좋다라는 걸볼수 있고, 여기서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 이게 이 P.PJ가 이제 PJ가 mean per joint error인데 P가 들어왔다는 건 어떤 트랜스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제외시킨 다음에 이러한 트릭을 사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와 다른 씬 전체적인 레이어 간의 트랜스레이션이나 그런 걸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트릭에서는 성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각각 하나의 로스들에 대한 에뮬레이션 스타디인데요. 굉장히 많은 로스들을 빼고 드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로스가 좀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퀄리티 데이티브를 이룰 텐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에러가 인풋 이미지이고요. 두 번째 에러가 옵티미제이션 전. 그러니까 어떤 메시와 회원을 각각 그냥 옵티미제이션으로 그냥 마구 뽑아냈을 때.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이 글로벌 로스를 사용해서 옵티미제이션 한 후의 결과입니다. 주는 것과 같이 페네트레이션이나 로봇의 위치, 사이즈, 크기, 방향 모두 다 인풋 이미지와 비슷하게 제너레이션 된걸볼수 있습니다. 다음도 같은 퀄리티 테이블 이저트이고요. 여기서 사실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이 이미지나 모두 사람의 다리나 뒷부분이 모두 안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휴먼 메쉬나 신 메쉬를 3D 메쉬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주는 것과 같이 안 보이는 2D상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 3D상에서는 구현해진 걸볼수 있고 이게 굉장히 오클루전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오클루전을 결국 해결한 방법은 휴먼과 씬의 인터랙션 어떻게 서로 사로잡을 하고 있는지로 구성된 로스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던 오클루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페일리어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앉고 있는데 워낙 뒤에 책상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책상을 디텍션 하지 못해서 메쉬가 제너레이션 되지 않은 걸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의자의 방향이 문제라고 합니다. 워낙 휴먼과 씬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 그들이 떨어져야 한다면 컨택을 해야 한다라는 걸 기반으로 한 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휴먼과 씬이 그닥 붙어있지 않고 인터랙션 하지 않고 굉장히 스파스하게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못한다. 보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아무래도 뎁스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의자와 메쉬가 제너레이션 어디가 볼수 있죠. 따라서 뎁스 정보를 그렇게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메쉬 레벨에서 휴먼과 씬을 싱글 이미지로부터 제너레이션 하는 첫 번째 논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논문이다 보니까 다른 기존의 논문들이 없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이밸류에이션이 저는 솔직히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각각의 모듈에서 잘하는 모듈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이밸류에이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두 가지 스테이지 옵티미제이션으로 휴먼과 씬을 각각 잘하게 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로스를 통해서 옵티미제이션하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로테이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함 이유는 어노테이션을 할 만한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씬과 휴먼 메쉬에 대한 3D 어노테이션이 함께 존재하는 데이터셋이 프록스라는 데이터셋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복잡하게 플래스터 씬 쓰고 오픈포즈도 쓰고 그래서 2D 디텍션 쓰고 해서 이 복잡한 프리트레이닝 모듈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뭐 데이터셋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첫 번째 논문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겠습니다. 중간에 로스를 설명하시면서 포프텍트랑 포프텍트끼리 겹치면 마이너스 주시면 네, 맞아요. 포프텍트랑 포프텍트가 포함되어 있는 단계에서 마이너스를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포함되는 걸 구분하는 게
바운딩 박스 기준으로 하나가 아예 포함이 되면 포함되는 걸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메쉬 상태에서 많이 겹치거나 아예 하나가 다 어떤 다른 하나의 메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포함되는 걸 보는 건지 전 하나의 오브젝트를 복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셀이 여러 가지 셀들로 표현이 될 텐데 그 하나의 셀에 대한 센터와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의 메쉬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오브젝트가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아니고 이 오브젝트의 부분 부분적으로 셀들 간의 센터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부분이라도 다른 메쉬와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로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나중에 디저트 표 부분에서 3D 아이오유 기본함이 있었는데 그거는 브라운니트리스 메쉬랑 여기서 실험적으로 본 메쉬랑 얼마큼 붙이는지 궁금해요. 이 3D 아이오유도 3D 바운딩 박스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이 3D 바운딩 박스의 각 코너 정보를 또다시 2D로 프로젝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도 레이를 2D 바운딩 박스와 3D에서 프로젝션된 그 2D 바운딩 박스의 아이오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왜 2D IOU랑 3D IOU 값이 저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지 원래 저 정도 차이 나는 게잘 됐다고 할수 있는 건지 3D IOU 값이 결국 2D상에서 결국 비교했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프로젝션. 근데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왠지 잘 아무래도 3D에서 2D로 프로젝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3D 아이오유도 2D로부터 예측되는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또다시 2D로 예측을 하게 되면 뭔가 당연히 2D보다는 확연하게 성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면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생각합니다. 헷갈리는 게 옵티마이즈한다는 게 지금 이 부분에서 한네개 여러 가지 갖다 쓰잖아요 네트워크들을 실용적으로 로스를 통해서 옵티마이즈한다는 게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인풋들 그런 시프 모델에 들어가서 파란거나 아니면은 뭐 바운딩박스 좌표나 이런 걸로 옵티마이즈하는 얘네들 네네, 맞습니다. 모델을 안건드리고 네,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따로 있는 그런 모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도 자연 이미지 LBFGS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칠 때 그럼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냐 하면 CPU 같은 경우는 포즈, 쉐입, 카메라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를 주고 그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이거 한 가지 더 질문인데, 이 세팅이 인도어 세팅이잖아요. 인도어가 만약에 사실 아웃도어에서 뭐 쇼파가 있고 뭐 하는 거는 상상이 어렵지만은 이런 세팅을 하는 이유가 데이터셋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웃도어까지 하면은 좀 어렵나요? 뭔가 이 학습을 하는데. 우선 인도어 씬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있는 건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웃도어에 대해서는 인도어 씬에 비해서 훨씬 오브젝트 수가 많고 일단 그러한 3D 데이터샷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걸 얻기도 힘들 뿐더러 아웃도어에서 2D 이미지를 얻을 경우에는 다양한 노이즈가 많은 경우도
인도어 책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유명한 책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높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먼저 꺼내는게 뭔가 애초에 저는 다른 태스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어와 아웃도어 결국 오브젝트의 배치라던가 사람의 배치랑 인도어에서 가능한 거죠. 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결국 아웃도어에서 그러니까 아웃도어로 아웃도어에서 똑같은 소파나 저 의자를 놨을 때 이제 세팅은 똑같지만은 백그라운드가 뭔가 방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웃도어에서 막 쭉 끼려 있을 거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영향도 있나라는 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부터의 없는 예를 들어 뭐 카메라 포즈나 이런 게 백그라운드 대신 보는 사실은 애초에 되게 많이 크고 잡스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웃도어라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상의 뭔가 3D 공간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인피니트한 공간이냐 제한된 공간이냐 라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굳이 아웃도어에 제한된 공간을 놓기보다는 그냥 인도어 씬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생각하면 더 편하고 잡스도 고려해볼 수 있고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딘이랑 토마토도 받을 때 계속 폴리노니스랑 페네트레이션리스 이런 걸 같이 사용하는데 어떤 페네트레이션 같은 경우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일단 떨어뜨리고 폴리노니스 폴리노니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오브젝트랑 어떤 사람 뭐 바닥 이런 것도 떨어지면 안 되고 최대한 붙이려고 하는데 그 로스트 두 개의 밸런싱이 되게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그런 힌트만 볼때 그런 설명이 밸런싱 같은 얘기가 나와 있었을까요? 저 로스를 되게 많이 사용해서 로스 간의 밸런싱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 로스 두 개는 눈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한지를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우선 이러한 훌륭과 씬 배치에 있어서 어떤 로스를 먼저 크게 줄 것이냐 후에 어떤 로스를 더 크게 웨이트를 해서 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질문하셨던 거 이외로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휴먼은 씬에 대해서 트랜스레이션을 20이터레이션을 먼저 크게 웨이즈를 주고 그 휴먼이 시간에 어디서 위치할지를 먼저 웨이즈 크게 준다고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로스에 대해서 나머지 80이터레이션과 웨이즈 준다고 알고 있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컨택과 페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로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만 논문 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이퍼파라미터도 높게 잡았다라고는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메이트 파넬링 같은 걸 해서 어떤 거를 먼저 줘서 일단 뭐 최대한 떨어뜨리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천천히 다시 붙게 만드는지 아니면 처음에 무조건 페네트레이션 일어나서 만들었다가 천천히 떨어져서 표면에 위치할 것 같은 그런 순서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근데 이 모델 과정으로만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샌드의 메시를 제너레이션 할 때 굉장히 많은 메시가 제너레이션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생길 텐데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 클리너러스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먼저 시켜서 모두 다 오젯들을 떨어뜨린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이제 휴먼과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컨택러스를 줘서 오브젝트들 간의 컨택러스가 아니고 휴먼과 오브젝트 간의 컨택러스를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같이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좀 조금씩 리파인먼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옵티미네이션 과정이 이미 제너레이션이 되니까 제너레이션이 이제 못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네, 맞습니다. 페이퍼 케이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는 페이퍼 케이스가 어제는 마지막 거를 보시면 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의자가 근데 레시브 제너레이션인데 약간 뒤에서 봤을 때는 책상 밑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배치가 되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만 바운딩박스, 3D 바운딩박스로 다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런 페일리어 피스가 나온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바로 그 펀드로 조절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3D 바운딩 박스 정보가 나오더라도 결국 로스는 2D 이미지 안에서 2D 바운딩 박스와의 로스를 주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3D에서 2D로의 2D에서 결국 로스를 지니까 아무래도 어떤 텍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쉬로 생성을 해내고 그 메쉬를 사실은 3D 공간상에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로스를 매길 때 3D 공간상에서의 어떤 릴레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2D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로스를 매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셋이 없어서 정답 데이터셋이 어노테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었다면 훨씬 3D 안에서 로스를 2D 안에서 로스를 훨씬 더 정확하게 위치를 개선할 수 있겠죠. 하지만 3D 안에 코디네이트 하고 딱 좌표가 있는 데이터셋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트레이닝을 하지 못해서 2D 디텍터라는 걸 끌고 와서 수도 그라운트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그라운트루스 3D가 없어서 2D 관련된 많은 모듈들을 가져왔었잖아요. 이제 여기다 하나 더 해서 그냥 그 C에서 인스턴스 세븐티즈 그런 모듈까지 써서 싱글이나 스몰 조금은 실루엣 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 김에 인스턴스 세븐티즌 모듈까지 써가지고 C에서 팀원이랑 오브젝트들 쓸래? 그걸 따가지고 어떻게 예측한 메시로 물속으로 빅토리션 안에 쓸래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좋은 방법이고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데이터셋은 부족하고 하지만 휴먼과 씬의 메시를 프리딕션은 하고 싶고 라고 해서 어떻게 다 모듈 프리트레인의 모듈 끌고 와서 만든 게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첫 번째 연구이기도 하고 충분히 다른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실루엣 메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데이터셋 그 이글레이션에 대해 말하기를 프로스 데이터셋
오브젝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비슷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적용을 볼 수 있고 이밸류에이션에도 적용을 볼 수 있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